이번에 신천 강의는 좀 특별한 그저 개인으로서도 감회가 있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뭐 관장님께서 회한이 있으시고 또 이런 좋은 강의를 기획을 하실려 할때 저도 옆에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좀 짜보면 좋을까 할때 관여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중학교를 상주에서 상중학교까지 나왔고 그 이후에 대륜고등학교라고 하는 여기 바로 신천 옆이죠. 수성천 옆에 거기서 다녔습니다. 그때가 80, 79, 한 78년도부터 대구와 인연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도 뭐 3, 40년의 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 거의 대구 사람이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또제 추억만 이야기하더라도 신천의 이야기 많다. 뭐 그런 좀 자신감도 있습니다. 아, 오늘 뭐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 강의에서 대구의 지리적인 면을 또잘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신천이라고 하는 대구가 껴안고 있는 강이 진짜 값진 그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심 중심으로 중점을 옮겨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무 잊어버리고 있다 하는 그 점에서 그럼 어떻게 좀 살리면 좋을까 하는 점에 중점을 또 강의할 겁니다. 물론 세세한 거는 뒤에 또 강의가 아주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 강의를 합니다. 뭐 최상대 건축가님께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하실 거고 등등 많은 이야기 있는데 저는 조금 넓은 의미의 좀 너스레를 떨면서 흥미를 좀 유발시켜 놓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는 원고를 뭐꼭 필요로 한다 하길래 제가 쓴 거고 거기에다 좀 추가적으로 별도로 만들어 본 거니까 그게 대부분 있습니다. 있고 없는 부분은 뒤에 보론이라 해서 제가 유럽에 네덜란드 제가 한 1년 네덜란드에 있으면서 여러 유럽을 다니면서 찍었던 뭐 프라하든지 베니스라든지 그런 게 이제 하천에 대한 걸좀 실어놨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할 거고 앞으로 신천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건가? 어떻게 보면 대구는 신천에 좀 희망을 걸 필요도 있겠다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대구 사람, 대구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대구가 아무리 뭐 예컨대 외제차가 많이 다니고 건물이 높고 아파트가 많고 또 인류 뭐 상품들이 팔리고 그게 대구일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해운대가 아름답다 하는 것은 또 부산이 부산답다 하는 것은 건물이 많고 뭐 바다가 있고 뭐 그런 점이 아니겠죠. 결국은 그 지역의 어떤 스토리와 그게 스토리가 또 텔링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결국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의 향기가 그립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맛깔스럽게 되고 뭐 그런 문화를 만드는 중심은 대구의 사람들 아닌가. 예, 그거는 뭐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 대구가 대구다운 거는 대구의 정체성이 있는 건 대구의 사람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예, 먼저 제가 뭐좀 슬픈 시인이기도 합니다만 기형도 시인을 좀 좋아합니다만은 안개란 시에 보면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뭐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예, 그 점에서 대구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씩, 뭐, 우리 사투리 쪼매씩 신천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요즘 뭐 주식이 등락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좀 썸타는 뭔가 주식을 몇 주식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적어도 대구에서 몇십 년산 사람들은 다 신천의 추억이 있습니다. 예. 더 연세가 높으신 분은 더 절절한 추억이 있을 거예요. 뭐 다리 밑에 금달래 이야기도 나오고 또 거기에 뭐 연애하던 이야기도 나오고 멱 감던 이야기도 나오고 고기 잡던 이야기 나오고 또 거기에 빨래하던 이야기 나오고 등등등등 구구절절 이야기 있겠죠.
그런 어떤 그 이야기의 주식이라 그럴까, 인문의 주식을 우리가 조금씩 가지고 있다. 그게 대구다운 게 아닌가. 이런 주식을 좀 우리가 뭐 좀 가격을 좀 많이 높여서 전국적으로 대구를 찾고 싶다. 그래서 제 바람은 프랑스 파리 같은, 대구가 파리 같은 지역이 왜 안 될까?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 뭐 5만 불 시대, 문화의 6만 불 시대, 문화의 10만 불 시대를 그런 그런 시장도 좀 찍어줘야 됩니다. 대구를 파리 같은 문화에 누구나 오고 싶고, 정말 대구를 생각하면 설렌다. 대구를 생각하면 좀 그리움이 있다. 그런 그리운 주식과 설레는 주식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너스레를 좀 떨면서 좀 꾸며볼까 합니다. 제가 많이 뭐 제 기억에 남는 걸 좀 뒤적거려 보니까 김춘수 시인도 대학 시절에 뭐 만나 뵙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분이 대구에 대해서 시를 쓴 게 있습니다. 다는 인용 못했어요. 뒤를 보면 팔공산 억센 장정마냥 우뚝 섰고, 앞을 보면 앞산 안지랭이 누가 그랬던가, 이 고장을 커다란 언덕이라고. 커다란 언덕이 언덕의 어디로 가나, 사과꽃은 피고 사과는 익는다. 좋잖아요. 근데 사과를 볼 수 있습니까? 대구에 능금꽃 향기로 뭐 능금꽃이 있습니까? 향기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컬러풀 대구를 하지만 도대체 어떤 컬러가 지금 대구를 상징하냐? 어렵습니다. 시장님한테 묻고 싶어, 솔직히. 근데 사과라고 하는 거는 연세가 좀 든 분들은 대구에 오면 사과, 능검 아가씨, 능검하면 또 아가씨를 떠올리는데, 뭐 그때는 그래도 미인들이 많고 대구가 미인이 많다, 왜? 사과를 먹기 때문에, 이런 연상이 있었죠. 그 인지적 유동성을 가지고 뭔가 대구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보수 꼴통, 그게 컬러풀한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근데 뭐 이런 소리를 들어서 싸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앞으로가 어떨 건가 하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자랑스러운 사과꽃이 피고 지면 이렇게 사과에 추우고 있는데도 대구가 뭐 사과를 위해서 뭐를 간직하고 있냐, 좀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노래는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하고 있어요. 기억 속에는 있는데 현재는 사과는 한 알도 없다. 대구는 청송사과만 유일하게, 의성사과 뭐 이런 거 쫙 깔려요. 팔공사 내려보면 다 청송사과, 대구사과 어디 있습니까? 좀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체성이 왜곡, 흔들리고 있잖아요. 또 하나, 저는 이제 대룡고등학교 근방에 살면 신동집 시인이 그 대룡고등학교 하숙하던 뒤편에 있다 해서 파박가를 서성이면서 그게 중동인 것인가 계셨, 처음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 앞을 서성이던 축이 있습니다. 붕어도 잡, 범어천에 붕어도 잡고, 족대를 댄 붕어가 뭐 이런 게 수십 마리 잡히던 시절이 있어요. 황금동은 그냥 닭똥으로 수북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무 집도 없고요. 그래서 파밭을 그리면서 상화의 그 가름마 같은 길도 좀 생각해보고,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또 신동집 시인께서 슬기 맑은 의지의 도시, 이런 책에 하루에도 너댓 번 앞산이나 팔공산을 대하며 사는 시민, 때로는 초록에 불붙는 향일성, 여기에 향일성이 나옵니다. 햇살이 많아, 사과가 익으려면 햇살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 햇빛이 열이 많은 도시는 맞죠. 해가 많으니까 물이 없어. 근데 꼭 기억할 부분입니다. 때로는 굵직한 나목의 형식을 택하는 도시, 사과가 얼마나 밝아져서 이렇게 팍 드러냅니까? 붉게 드러냅니까? 그 장점이라 생각해요. 당당하게 얼굴 내밀고 뻔찌 있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모습입니다. 대구여, 너는 너의 미래다. 아직은 좀 꾸질꾸질해도, 지금도 좀 꾸질꾸질한 게 있어요. 꾸질꾸질해도 슬기 맑은 의지의 도시여. 좋아요. 뭐 이런 자부심 가져도 괜찮습니다. 건전한 자부심, 보수라고 하는 것은 보수에 지킬 게 있으니까 보수죠. 좋은 가치는 자유도 민주도 지킬 게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보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대구에 관련된 노래가 제가 존경하는 뭐 이동승 교수님도 강의에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대구 기억, 대구 테마 노래 40선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구할 분들은 이걸 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듣지도 보지도만 듣보잡의 노래 40곡이 있습니다. 제가 몇 곡만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안 실린 노래도 숱하게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대구의 노래만 가지고도 입문 강의를 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대구에 보면 뭐 이별의 대구 정거장, 밤 깊은 대구역, 이별의 대구역, 못 잊을 대구 정거장. 하춘아가 13살 때인가, 13살? 어릴 때 부른 노래도 있고, 최근에 이제, 최근 노래죠. 능금꽃 피는 건 피튀김 노래가 있고요. 김만수가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그 누구지? 뭐 잘하는 그 가수들이 부른 노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노랫말을 보면은 아양교 능금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금이. 그게 우리 기억 속에는 삭제된 단어들이 나오는데 어쩔 겁니까? 지금 삭제됐어요. 이 복원의 문제도 우리 대구인들이 껴안고 있을 껴안을 과제입니다. 그 능금이란 문제를 뭘로 채우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아는 시인은 아양 금호강이라는 시를 보면은 금호강가에서 아버지는 뭐 능금꽃 뿌리를 키워서 불을 떼고 있었다 뭐 그런 시도 많이 있습니다. 능금에 주제되는 시들이 동성로 대구역 803 비설상 등등등등 이런 게 있으나 신천은 거의 안 나오고 예, 여기에 보면 대구 여긴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온 노래가 아름다운 대구 이원조라는 분 좀 이따 들어볼 겁니다. 여기 보면 가창골 흐르는 물길 따라 뻗은 신천대로 정확하게 이거를 기술하고 있는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 그런데 그 외의 노래는 다 찾아봐도 어떤 이유인지 신천은 하나도 안 나와요. 예, 우리 과거의 노래 능금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가로수에 능금을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이 대구 행정하는 분들은 이 문화를 좀 이해하면 정통이 끊겨버려서 전 단절됐는데 그래서 저는 뭐 대구 기차가 오면 입구에라도 사과나무나 능금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어떤 기회가 되면 의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아니 뭐 능금꽃이를 한 송이 뭐 한 그루라도 있어야지 이런 노래의 의미를 좀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에는 한 40곡이 실려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틈남이 한번 들어보고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면 대구 치면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예, 틈틈 한번 들어보시면 이 노래만 들어도 아련한 또 추억들이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신천강의는 그 지난번 강의 때 예, 대구대 교수님 강의 들으셨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이천, 세천이 옮길 때 예, 새로운 신자로 옮겼다 이런 게 많습니다. 지명에. 예, 그래서 예,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예, 보시면은 예, 우미산에서 발원해서 쭉 이렇게 가죠. 그래서 금호강과 만나 흘러가면 또 낙동강과 만나고 이 물길을 어떻게 살릴 건가 하는 게 앞으로 대구의 과제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대구의 지리적 동력은 물길을 어떻게 살려서 물의 추억을 만들어 갈 건가 하는 게 예,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다. 마지막에도 그 점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동교, 용두교, 성동교, 중동교, 희망교, 대봉교, 수성교 혹시 빠졌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신교, 신천교. 에이, 제가 데이터가 좀 늦어서 그런데 나중에 이거 보완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4개인가 5개니까 일단 맞으셨고 뭐 있어요? 아, 새로 난 게 있습니까? 그 사이에 제가 한국이 없어서 죄송했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선생님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 마스크 선생님.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파악한 노래 중에서는 요 이원조라는 가수가 최근에 활동을 하는데 저 잘 몰라요. 이분도 잘 모르는데 가창골 흐르는 물길 따라 뻗은 신천대리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의외로 대구 노래가 많습니다. 선생님들, 그래도 인구가 250만, 거의 뭐 300만 가까운 곳이 아닙니까? 이런 문화가 있는 게 좋습니다. 노래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또 유명 인사도 많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좋은 도시입니까? 예,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 어떤 기억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것을 구상해야 되는가를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조금 앞부분에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예, 컬러풀 대구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색깔로 기억해야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로가 많고 한데 동서남북 우리가 서북부는 저 안동으로 연결되고 또 서울로 연결된 곳이 있습니다. 서북부는 안동 이쪽은 유교 문화가 있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전통 문화를 만들어 온 곳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게르만풍의 어떤 분위기를 가진 쪽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 가깝고 포항으로 연결되어 부산으로 연결되는 청도로 이쪽은 그 바다의 문명과 동학도 있고 불교의 원효도 있고 유교 문명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 점에서는 우리가 라틴풍의 문화 좀 발랄하고 밝고 예, 그런 문화다 해서 이 두 문화를 어떻게 잘 껴안는 방향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동서남북 소통을 어떻게 인식할 건가.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천을 방법론으로서 메토데 메소돌로지 아닌 방법론으로서 한번 신천을 물길을 바라보는 길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런 구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대구라고 하면 여전히 근대라고 하면 근대에 사로잡혀 있어 근대. 여러분이 서거정이라고 하는 동문서는 서거정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전 동촌이라고 하는 역사도 좀 살릴 필요도 있고 여러 역사가 필요한데요. 기웃고 근대만 고집하는 그 고집스러움은 어디서 나올까? 근대는 슬퍼요. 좀 어두운 역사이기도 하고 맨날 핍박받는 역사고 뭐 꼭 그런 기억만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설산에 있고 일연을 기억할 수도 있고 뭐 팔공산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이 있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근대의 핍박과 저항의 역사에만 주목하고 있을까? 꼭 대구는 그런 곳인가? 이런 의문을 좀 갖고 싶습니다. 예, 그런 이해치카 역사가 하듯이 과거를 상상하고 좀 상상할 줄 알고 미래를 기억하라. 이건 우리의 몫이죠. 우리가 어떤 미래를 가질 건가 하는 건데 요 대목에서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스토리텔링이 좀 부족한 게 있다. 아, 지금 뭐 열심히 진행되고 잘된 그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뭐 그 콘텐츠를 이야기할 때 원소스 멀티 유저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다양하게 쓰는 예, OSMU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신천은 그럴만하다. 제가 오늘 하는 강의를 잘 들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될 겁니다. 적어도 지도 한 장을 들고 아이들 손잡고 가창골 저 위로 올라가서 우럭동 저 위로부터 시작해서 침산에서 금호관까지 연결되는 길을 2박 3일을 걷는다. 중간에 또 옆길로 빠져 도심으로도 가고 구역을 정해서 걷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뭐 산티아고 길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역사 미국에도 가면은 프리덤 트레일 해가지고 자유가 그런 길을 이렇게 전 보스턴으로 많이 걸어봤습니다. 캠브리지에서 그 얼마나 듬성듬성 떨어졌어도 붉은 칠을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다 설명해 놓고 그 길을 일부러 따라 걷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원소스 멀티 유저를 신천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구 사람과 대구 이야기의 원천을 강을 하천을 한번 삼으면 어떻겠나. 앞으로 이 길이
이 인문학의 포스터 신천 강의는 신천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천의 추억이 많습니다. 그 중학교 촌구석 깡촌 상주 추풍역 넘어 있는 모동이라는 데서 나와서 못 먹고 살던 놈이 대구에 오니까 도시 왔잖아요. 서름도 대구 사람들이 좀 많이 배척하더라고. 얼마나 왕따 당하는지 모릅니다. 두드려 맞고 니들 뭐 상주에 이런 거 있나 이 바보야 뭐 소고기 장주를 먹나 이러면 엄청 서름 주더라고. 뭐 그때 런던 제 아들이 내 친구였고 덕산탕입니까? 그 중앙에 바늘탕 그 집 아들이 내 친구고 뭐 그놈들이 엄청 서름 주더라고. 그래서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면서 이래 정이 들었는데 그래서 예, 제가 수성천에 물놀이도 하고 또 지지배가 생기면 손잡고 뭐 거닐기도 하고 밭도 다니고 그땐 그랬습니다. 또 일신학원이니까 유신학원 대봉교육 그래서 다녔거든요. 그러 다니고 고등학교 때 또 뭐 봉사활동 한다면은 대봉교 밑에서부터 쓰레기를 주워 올라가 파동까지 올라가고 이랬습니다. 그 주워서 모아서 또 뭐 선생님들하고 같이 치우기도 하고 그때 파동에 그 맑은 물로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고 제가 그때 하수 가던 추억이라면 뭐 파밭을 그리던 추억은 그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예, 자료에 남아 있고 오랜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인이 고등학교 다니면 시를 썼고 시인으로서 이제 살 수 있는 기반도 대봉교와 수성천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간략간략하게 내려가게 디테일한 건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신천이 발현하는 요 지점에 녹동선이 있습니다. 사역과 김충선. 다행히 저는 지금 한 80이 넘었는데 일본인이 와서 제 밑에서 사회학과 김충선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뭐 그 자세하게 답사도 같이 다니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나이가 많이 됐습니다. 그분이 예, 그분이 모아당 김충선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는 다문화라고 하는 기억을 좀 살릴 필요 있다. 요게 담티곡에 보면 누가 있죠? 두사충 모명제 명나라 장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야 대령 인도의 그 비행 조종사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성모세 미지사기 린따로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 인도거리 같은 게 뭐 또 어떤 그 좋은 다문화의 거리가 들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대구 그런 다문화 축제도 좀 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수성천 같은데 뭐 축제도 좀 하고 인도의 날에서 인도 축제 좀 하고 왜 그렇게 못 하는지 몰라. 그 돌아 죽은 배우 같은 가수도 우리 대구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경부선 고속 비가 경 그 경부선 고속수 비 내리는 경부선 대구 애인 만나러 왔다가 갈 때 부른 노래야. 경부선 고속도 막 만들어지고 그 대구 같은 데서 배우 시비도 하나 세워줄만 하잖아요. 왜 그렇게 인생한지 몰라. 뭐 이완이 미술관 들어온다 그렇게 반대하고. 또 정호성 씨 문학관 들어온다 그렇게 반대하고 뭐가 그리 잘난지 모르겠어요. 다 세우면 되잖아요. 문학관도 잘난 문학관을 다 세우면 돼요. 그래 유럽에 가보십시오. 치즈 박물관 조막조막한 게 있고 무슨 남학신 박물관 무슨 박물관 그거를 따라 돌면은 유럽이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골목골목 조그만 개인이 만든 문 뭐 기념관도 있고 그래 연결되면 신천 따라 얼마나 재미있는 길이 생기겠습니까? 예, 저는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고 뭐든지 평생을 모은 뭐 우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신천 옆에다 뭐 만들기도 하고 없어진 극장에다 또 좋은 극장의 추억도 극장 박물관도 만들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이런 이야기 박수라도 한번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제 말이 기본적으로 틀린 건 아니시죠? 예? 예. 예, 그래도 일본의 장수를 지내다가 인이 예지하는 그 전통 유교의 가치를 존중한 나라에 대해서 감복하고 귀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좋은 거죠. 그래도 1호
한일이란 그 우호관도 만들어졌는데 지금 관계가 이렇게 썰렁해져서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은 기억은 할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가창으로 쭉 냉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대중금속고등학교를 기억하신 분 계세요, 혹시? 계시죠? 알고 계시죠? 아마 추억이 있으시거나 또 연관이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제 고등학교 선배시고 또 박해수 씨인 저는 개인적으로 형님이라 불렀고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저 바다에 있는 노래도 있고 별명이 박해수입니다, 박해수. 박해수 아래 박해수. 그냥 농담으로 어이 박해수 형님 뭐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참. 예,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 다닐 때는 뭐 저보고 막걸리도 사고, 저 개인은 그런 추억이 있어요. 선생님들 또 선생님들도 추억이 있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박예수는 뭐 시비를 많이 세워서, 여기 고모령 옆에도 세웠고, 뭐 역마다 좀 많이 세웠어요. 한때 뭐 싫은 소리도 한 분들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분의 족적은 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냥 슬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범어촌. 요 수성목까지 왔습니다, 벌써. 요면 뭐 상화동산 기억나고, 그 수성호텔 그 뒤편 산에 올라가서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예, 바라다 보면 가르마 같은 길이 쭉 나고, 요런 또 가르마 같은 상상력에 그 발언해서 김사인, 제가 좋아하는 김사인 시인은 목포란 시에 보면은 통통배에서 뭐 가르마 같은 뭐 물길을 그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그 소스는 이런 시입니다.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가는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예. 조동일 선생님이 계실 때 이야기 들어보면 또 이상화 이런 분들이 불란서어를 잘했거든요. 불어교사 아마 지냈을 거예요. 그 마돈나 이런 불어적인 풍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도 되죠. 뭐 이런 스토리텔링 할게 많습니다. 263 가지고도, 이상원 가지고도. 요 옆에, 여기 이제 수성 모시고 있으면 요 왼쪽 편에 보면 요 산이 좀, 그 산을 무슨 산이야 그래요? 예? 예, 그 법리산. 예. 그 산에 올라가면 요렇게 현적들이 있습니다. 무덤도 있고, 미저사길이 따로 있고. 근데 이제 이 논의, 이걸 가지고 제 자료엔 들어있습니다만 찬반이 또 있습니다. 예. 그 일본, 나쁘게 말하면 그 일본의 한국 착취하면서 그렇게 한걸 가지고 뭐 그래 춤하고 기억이라고 하냐? 그런 이론도 있고. 아니, 그래도 못을 만들고 물을 대고 한건 좋은 거 아니냐? 기억하자, 기억하지 말지 밀당이 있습니다. 그거는 개개인이 판단하면 되고요. 제가 뭐, 제 개인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각자 판단하시면 되고, 어쨌든 수성못의 역사로서 보면 미처사기 린따로가 만든 겁니다. 만들었고, 그래도 수성못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뭐 각각의 또 역사학자들이 기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또 옆에 오다 보면 요 대구 한의과 대학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일본은 이제 저쪽에 경산을 옮겼죠.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한의대학, 한의학을 또 구축했던 대학이기 때문에 이또 많은 한의사들 배출했지 않습니까? 뭐 침도 맞으러 가고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 품에 안으면서 또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게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내려오다 보면 저쪽 남산동 쪽에 전태일 생가라고 혹시 아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예. 기억해야 됩니다. 대구에서 그래도 생가가 있는데, 물론 부산으로 이사 갔다 서울로 가고, 노동운동 현장에서 또 분신했고, 그런 아픈 기억도 있어요. 그런 기억도 우리 기억 속에 따뜻하게 껴안으면서, 대구가 그래도 앞선 대구다 안락하면 이런 역사를 과감하게 껴안고, 기려주고, 또, 뭐 그런 기념일이 되면 가서 좀 참여도 하고 이게 좋습니다. 그게 당당한 대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뭐 제가 나왔다 해서 제가 특별하게 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연수로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고 책도 같이 내고 논문도 쓰고 했기 때문에 우연수로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그 근대기에 쟁쟁했던 사람들은 다 다녀갔습니다. 박은식도 다녀갔고요. 장지연도 다녀갔고요. 또 양명학자면 잊혀져 버린 그 해학 김광진이란 분은 부산에 해학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의학적인 학교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 사람이 조선 어문학 운동에 관여했고 대구에 깊은 관련을 갖습니다. 그 운동권 사랑방이었던 우연수루가 남산동의 교남학으로 넘어옵니다. 그 제 자료에 다 있습니다. 넘어오고 이게 옛날 다니던 대륜고다 대봉동 옆에 있던데 지금은 그 담티고개 근처로 옮겼어요. 대륜고등학교가. 뭐 저는 이때 고등학교 때 데모도 했고 그때 고등학생들 데모도 했어요. 뭐 뭔가 반대해가지고 교정에 나와서 나오라 할까 하면 선생님들 말린 척 하지만 데모하라고 또 부추기는 교사도 있었어요. 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뭐 지금은 뭐 그러면 잡혀가겠지만 그때는 그런 선생님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륜 중고등학교 되고 그래도 이제 기억하는 거는 264 이상화가 이 학교에 교사로 있었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264 이상화의 전통은 아직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 고등학교의 전통만도 아니고 대구의 전통이고 또 한국의 전통이잖아요. 이상화 시비는 달성공원에 그 탁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예. 저도 가끔 백일장 할 때 심사하러 갑니다. 예. 예, 광야, 264의 광야 같은 시는 참 좋은 시입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서 닭우는 소리 들렸어라.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뭐 이래서 하늘이 천 개, 다음에 시간에 열림 닭우는 소리. 맞죠? 다음에 지벽, 땅의 열림. 그 다음에 사람의 시간이 오죠. 요 시는 철학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구약 창세기 같은 시에 사실은. 하늘이 처음 열리고, 시간이 열리죠. 천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사람의 역사. 예? 그래서 뭡니까? 자시, 축시, 인시. 자시는 하늘의 시간이고, 축지는 땅의 시간이고, 인시는 사람의 시간이고, 그런 게 딱 맞는 시입니다. 이게. 예. 예, 오면 또 이제 김광석 거리가 있는데, 그냥 동네 주민들은 좀 싫어하는 것도 있어. 맨날 김광석 노래, 슬픈 노래, 서른 점의 노래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또 하루 저물어 간다, 뭐. 근데 김광석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게 있지만, 원래는 김광석 잘 아시겠죠? 김광석 거리가 안 될 뻔 했습니다. 누구의 거리가 될 뻔했습니까? 김우중, 또 양준혁. 예, 잘 하시네요. 오, 선생님은 책 한 권 드릴게요. 양준혁 알아봐야죠. 양준혁은 우리 강의도 블로그에서 키도 크고 아주 의리도 있고 뭐 아주 괜찮습니다. 아. 그런데 예, 김우중을 하면 또 삼성 이건희가 떠오르고 또 기업의 다른 게 떠오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류된 거고 양준혁은 대구는 기억하겠지만 또 다른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또 보류된 거. 그래도 문화예술 중에는 김광석이가 좋지 않겠나. 그래서 낙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수성극장 옛 모습은 사진을 찾을 수 없어요. 제발 선생님들 사진 있으시면 몰래 찍은 사진도 제가 사모님들한테 시해 드릴 테니까 좀 그 애인하고 찍은 사진 있거든 좀 저한테 제공해 주세요. 이 사진이 없더라고. 근데 지금 가보니까 사무용 대한민국 대구도 너무 야박해요. 그럼 여기에 한 칸이라도 수성극장 뭔가 추억을 기리는 전시장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건 좋아요. 뭐 사무용품 해가지고 사장님이 그 한 구석에 그래도 수성극장의 추억하고 좀 이렇게 야박한 도시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에는 좋습니다. 용학 도서관에서 선생님도 질문하시기 때문에 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땡처리입니다. 극장이란 테마만 가지고도 스토리텔링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전당포만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국밥집만 가지고도 유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스토리텔링 하는 자의 몫이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구가 대구다운 거는 그렇게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찾아보니 옛날에 자리끄라 일본다 뭐 옛날에 이렇게 했대 보니까요. 크로스오버 대작전 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래 영화 이렇게 요 대한민국에 있던 극장수도 나오더라고. 63년도에 386개, 68년도에 578개, 72년도에 694개. 대구도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조사를 하면 또 나오겠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아기자기 알콩달콩하게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문제 제기만 해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칠성교와 신청교 사이인데 여기는 좀 많은 부분 생략했습니다. 이게 조사하려면 할 게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가 정호성 시인을 강의를 모시고 뭐 막걸리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하니까 에이, 네 모르제. 칠성 신청교 부근에 옛날에 애들 죽으면 거기 다 버렸대. 그거 다 버려가지고 내가 어릴 때 그 일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야야 그거 왜 들어가 나와 나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 초등학교 그 경남 하동 출신이 있던 호성이 형님이 나와서 별명이 도토리처럼 조그만한 학생이 와서 초등, 중등, 고등을 다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어릴 때 잘 그 생각이 있고요. 그 또 뭐 보면 사촌 외 그 이모 뭐지? 그 이종 사촌의 누나와 참 안타까운 이렇게 유리를 두고 키스한 추억도 있고 이거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에세이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그 사촌 누나가 미국 가서 깡패를 잘못 만나 시집가가에 돌아가시고 뭐 그런 아픈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문학하는 분 강의를 들으실 때 그건 들으십시오. 저는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던져놓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시인들 이야기 있습니다. 여기에 뭐 서정윤 같은 분이 없겠습니까? 대륜중학 다니는 다 있겠죠. 그 외에 등등 많은 분들이요. 그런 추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지들이 모여서 뭐 쉬고 비도 피하고 빈대떡도 구워 먹고 뭐 그런 또 추억이 있겠죠. 예. 예, 그리고 또 빨래도 하고 거기서 수다도 떨고 앵두나무 우물가에처럼 뭐 여인네들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 보면 온갖 이야기가 또 되죠. 그게 스토리텔링이 될 거고 그런 추억도 있고 또 하나 금달래 예는 일부러 안 적었습니다. 다른 분이 이런 이야기 나오면 저 들어주십시오.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딱 치시면 금달래 여인은 뭐 시집을 왔는데 뭐 구박을 받아서 미쳤다. 또 어떻느니. 그래가지고 시에도 많이 나옵니다. 금달래 여인 이야기는. 그래서 진달래, 금달래,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대구에 전해오는 실성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호성 형님의 생가 곧 문학관이 내년에 오픈합니다. 예, 늘 언제 봐도 늘 이렇게 넥타이면 다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호성, 정호성 이제 문학관이 되면 멋지게 장식될 겁니다. 제가 잘 아는 그 건축가가 설계를 하고 또 이미 소장하고 있는 상장이든 뭐 자료를 이렇게 건네기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내년에 정호성 문학관이 개관 예정이고 또 시비도 이미 신천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또 뭐 아주 뭐 정호성 시인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대구 시민들이 사랑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합니다. 예, 요 시는 저 잘 알려진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늦은 오후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높은 창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저녁 햇살이 내 앞에 눈부시다.
모든 색채가 빛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나 아직 알 수 없으나 스테인드 글라스가 조각조각 난 유리로 만들어진 까닭은 이제 알겠다. 내가 산산조각 난 까닭도 이제 알겠다. 너무 힘들어서 성당에 가서 이래 꿇어 앉았더래요. 그러나 산산조각 난 빛이 이래 투과되는 걸 보고 딱 깨달았다 하더라고. 아, 예, 빛의 고통이라는 괴테가 한 말이거든요. 괴테. 괴테 맞죠? 괴테. 예, 괴테가 쓴 색채론이란 또 색채에 아주 관심이 많았고, 자연과학에 대한 이론도 있고, 그거를 읽고 아마 감명을 받고 요시를 또 쓰신 것 같아요. 예. 뭐, 이하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구암섬, 도청교, 뭐, 경대교, 도청교 쭉, 구암섬 이야기 있는데, 여기는 뭐, 다른 분이 좀 하도록 유보를 하고,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다음에 침상교도 있고, 연암공원도 있고, 합류되는 시점의 이야기들도 쭉 있습니다. 예. 예, 여기서 짧게 제가 넘어갈 이야기 좀 있습니다. 시 속에 보면요. 서영림 시인의 위대한 유산에 보면 반백년이 지나고 보니 풀풀어 든 신천 강둑길은 차들이 핑핑 나는 대로가 되고 강둑 아래 시내 쪽은 우뚝우뚝 치솟은 빌딩들로 뉴욕 맨해튼이 되었습니다. 대구의 동부로 입성하는 제1가문 수성교를 넘기 전에 언제나 골목 안쪽에 어머니의 아련한 목소리가 날 부릅니다. 아, 좋은 시죠. 예. 뭐 이런 시도 있고요. 다음에 안상학 시인, 제가 좋아하는 안상학 시인인데 참 좋은 시가 1988년 신춘문예 당선작이 1987년 11월에 신천이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때 대한민국에 없어서 유학하고 있었어요. 그 이때 85년 9월부터 91년도 2월까지는 저는 없었기 때문에 그 역사는 간접적으로 들었지 직접 경험 못 했는데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신천교가 보이는 골목을 지켜선 가로수는 하나 둘 가을 흔적을 지우고 팽팽하게 바람을 안고 있는 선거 현수막은 가지를 붙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강남약국 앞 버스 정류소. 강남약국이 어디 있습니까? 아, 신암도 있습니까? 무인 판매대에서 문득 주워던 때진한 조간신문. 사람들이 펴펴이 떠도는 모습을 배경으로 현수막에 붙박힌 무표정한 이름들이 웃고 있다. 순간 사회면에 비상하는 철새들 왜가리 청둥오리 두루미 고니 때 물이 얼숙도에 잠시 머물다 북상할 거라는 단신이 뭐 어떻고 저떻고 한십니다. 여기에 해설이 보면요. 해설을 누가 썼는가 하면 권순진 시인이 썼는데요. 1967년 대구 신천은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서 거대한 정치의 광장이었다. 천변에 모여든 수십만 군중을 처음 목격한 것이 중학교 2학년 때 1967년 봄이었다. 아주 멀리서 성냥개비처럼 가느다랗게 보였지만 검은 안경을 쓴 박정희 후보와 지팡이를 짚고 중점을 쓴 윤보선 후보를 직접 본 것도 그때였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인데 요거는 정치 이야기 때 다시 해주십니다. 다른 분이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사진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누구 겁니까? 예? 박정희 후보가 신천에 이렇게 모여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표지판 하나 없잖아요. 유세했다는 역사. 그 대구가 그래도 됩니까? 어쨌든 흔적은 흔적이잖아요. 그래도 여기 유세했고 이 사진 하나도 걸어놓고 또 다음에 이분만 온 게 아니에요. 이분은 또 누구예요? 예? 김영삼 대통령이 뭐 여기 쫙 모이자 수성천이 신천. 신천에. 예.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온 걸 제가 못 찾았습니다. 예. 예, 그 외에도 보면은 장작불을 지펴 빨래를 삶아주고 돈을 벌던 추억. 그 알아듣기도 힘든 이북 사투리가 질펀했고, 예, 동신교 뭐 이런 밑에는요. 몸 앞뒤로
예, 바둑판만한 광고판을 달고 다니는 사람도 심진짜게 많다. 고향은 함경남도 장진,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사람 뭐 누구 엄마를 찾아서 뭐 등등 별 이야기가 떠돌던 데가 그 신천이었다는 거를 우리는 좀 기억해 주고 그런 스토리를 살리면 영화도 만들 수 있고 뭐 많은 게 회복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 필요하면 도심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또 헤매다가 다리 하나 건너서 또 이야기를 훑어보고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대구 신천은 대구 사람들의 즐거움이 있어야 온 또 있어야 할 해산 유속의 대쾌도 같은 곳이다. 요 보면 씨름과 택견으로 대련한 장면, 씨름판이 있고 여판이 있고 담배 피우는 사람 있고 또 뭐 술 파는 노파가 있고 뭐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신천도 그런 데였죠. 제기도 차고 연도 날리고 대보름 날리고 또 돌리면서 또 뭐 불도 지피기도 하고 뭐 그런 데였던 데인데 이렇게 대쾌도처럼 신천을 그 좀 즐거움이 있던 자리고 앞으로 즐거움을 뭐 물론 스포츠도 있고 운동도 있고 산책도 하고 꽃도 심고 이제 이런 이야기 좀 뒤로 빼겠습니다. 예. 예, 신천은 공동의 기억과 추억이 있던 자리고 대구를 따라 흐른 물이다. 요 대목에서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마지막 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 요건 아마 아실 거예요. 이해는 못했지만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그러나 난 아직도 그들과 교감하고 있다. 어슴푸레한 계곡에 홀로 있을 때면 모든 존재가 내 영혼과 기억 그리고 강의 소리, 낚싯대를 던지는 사박자 리듬, 고기가 물리기 바라는 희망과 함께 모두 하나의 존재로 어렴풋해지는 것 같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로 녹아든다. 그리고 강이 그것을 통해 흐른다. 좋죠? 신천에 적용하면 거의 맞습니다. 신천이란 강은 우리 기억 속을 흐르면서 거기에서 그 기억으로 만날 수가 있고 또 그 기억에서는 서로 통할 수도 있고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이제 마지막 제언을 하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신천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독일의 메르헨스트라세를 떠올리며 요 메르헨스트라세는요. 그림 형제 동화를 모티브로 독일 중부 하나우에서 동북부 브레멘까지 640km를 테마로들 한 겁니다.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 그 지역의 토포스, 지역의 그 모양과 땅의 영혼을 가지고 출발했고 그 사람의 영혼과 합류가 되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 신천도 팔조령의 얼마나 역사인 팔조령은요. 일본인들도 일제강점기 때 기록을 보면은 부산에 내려서 마차를 끌고 종들을 데리고 마차를 소들을 데리고 이렇게 짐을 싣고 팔조령을 넘어옵니다. 팔조령을 넘어서 어떻게 독일의 기자도 그랬고 영국 사람도 그 일본을 거쳐서 온 사람 꼭 팔조령을 넘어옵니다. 예, 기차로 안 올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연결한 부산까지 연결하는 것도 되고 또 가창, 거목강까지 연결하고 또 다리다리 사 있는 구역별로 끊어서 시내로 들어갔다 나왔다 다시 한 달이 넘고 그래서 연결하면은 테마로드가 낙동강과 연결되고 전 뭐 또 우리 그 거목강과 연결되고 경산의 남천으로 연결되고 이걸 하면 참 좋겠어요. 그 지역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그럼 좋기 2, 3일은 아이들 손잡고 뭐 부부끼리도 좋고 친구끼리도 뭐 코로나 시절에 외국도 못 나가는데 오늘은 가창까지만 걷자 쭉쭉 걷고 또 오늘은 뭐 수성교까지 걷자 쭉쭉 걷고 뭐 그렇게 며칠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여기서 메르헨스 트라세라고 하는 이렇게 많은 길들을 연결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몇 날 며칠 가야도 600몇 킬로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도 이거 하면 할 만하죠. 경상북도하고 대구 경북 같이 연결해가지고 예. 이런 상상력을 우리가 좀 해볼 때다. 이거 누가 권영진 시장도 이런 강의를 좀 듣고
예, 또그 대구의 그 도시 정책과 이런 데좀 문화 정책과도 와닿고, 제발 공무원들 탁상에 앉아서 그 쓰잘데 없이 그래 앉아있지 말고, 이런 현장 강의를 좀 들어보면 좋겠어. 듣고, 구상도 좀 해보고, 뭐,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내수도 진작할 수 있습니까? 예. 뭐또 쓰잘데 없는 소리 했다고 항의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뭐 하면 좋겠지만, 공부 좀 하라 이 뜻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불기운이 강한 대구가 물의 문화를 보완해서 해양 문화 쪽으로 좀 뻗어가면 좋겠다는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 게르만풍의 엄숙하고 딱딱하고 경건한 문화를 좀 벗어나서 좀 중세적인 분위기를 벗어나서 발랄한 문화로 들어서자. 예? 물은 수평적이고 지자 요수 인자 요산. 그 지혜로운 자들은 흐름을 좋아하잖아요. 수평을 좋아하잖아요. 유동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 문화를 대구가 가져오면은 우리 대구가 서북 쪽의 유교 문화와 동남 쪽의 라틴풍을 좀 이렇게 역동성 있게 껴안을 도서관은 용악밖에 없습니다. 우리 용악 도서관 관장님에도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화이팅! 예, 화이팅 해봅시다. 예, 보론입니다. 그리고 대구가 좋다는 건 대구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대구 한번 왔다 가면 제 친구들은 대구 오니까 좋다고, 광주에도 그렇고, 아, 대구 너무 좋다. 오고 싶어 해요. 왜? 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오시네. 근데 대구의 길을 걸어본 사람들은 너무 인구도 적정하지만 거의 그 완결된 도시라더라고요. 골목도 있고, 뭐, 교통도 편리하고, 뭐, 다돼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대구가 잘만 하면요, 그 문화 5만 불, 6만 불 시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렘이 있어야 돼요. 좀 설렘. 사람이 설렘이 끊어지면 사랑도 끝나고 다 끝납니다. 늙어갑니다. 늙은 도시 안 되기 위해서는 그리움과 설렘과 상상력을 살리자. 어디서? 신천에서. 예, 그래서 하천이 삶이고, 하천이 일상이고, 하천이 미학의 도시를 만들자. 그 사람들이 찾아온 도시, 사랑받는 도시, 문화의 도시로 한번 가보자. 어떻게? 네덜란드에, 라이덴이라고, 저는 레이덴 대학에 있어서 1년을 있으면서,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벨기에, 뭐, 독일, 뭐, 룩셈부르크 쭉 다니면서 제가 본 기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도 좀 이렇게 뭐 볼을 만들지 어떤 건잘 모르겠고, 공학자들이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좀뭐 노을 공간도 있고, 여기서 추억도 만들고,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나무도 좀 있고. 레이덴시에 보면 이렇게 운하긴 합니다. 여기 라인강의 상류긴 합니다만, 여기도 스케이터도 타기도 하고, 겨울이 오면. 예. 이 자체로 짜임새 있게 도시 좋습니다. 자체로 낭만적이에요. 그 강변으로 안갈 수가 없어요. 강변에 가 놀아야 됩니다. 그 신천도 이런 식으로 좀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뭐 네덜란드 큐겐호프, 대구도 하천가 이렇게 장미 뭐좀 꽃을 좀잘 가꾸고 좀 특색 있는 구역도 있으면 좋겠다. 예, 오늘 저는 이제 두 번째 강의지만, 예, 보셨다시피 특정 영역보다도 그 대구의 신천이나 하천을 어떤 상상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 이손 이야기는 되살리면서 또 현재에 있는 자산을 활용하면서 미래의 문제를 어떻게 연결해서 또 새로 만들어 갈 건가. 요세 부분을 다 이해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생각됩니다. 뭐, 두서없는 강의입니다만은 오늘 강의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